목적어 시그널 중에서, 목적어 시그널 중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목적어 시그널을 가죠. 목적어 시그널. 노운과 노운, 명사와 명사가 만났을 때, 명사와 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 만났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냐? 둘은 어떤 관계냐? They can win a new bike if their attendance record is good enough. Win이라고 하는 거는 타다예요, 타다. 타다, 얻다. 이게 탄다는 게 이제 상을 탄다는 얘기거든요. 상을 탄다는 얘기인데 그 자전거를 탄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를 탄다는 얘기예요. 상으로, 부상으로 상으로 자전거를 탄다는 얘기인데 탈수 있다. 뭐뭐 하면 조건이 따르죠.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건데, their attendance record is good enough. attendance record, attendance도 명사. record도 명사. record죠, record.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게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명사인데, 기록하다라고 보면, 이거는 출석이잖아요, 출석.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꿨어요. 레코드는 동사로 바꿨어요. 기록하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출석을 기록하는 거죠. 출석을 기록하다. 출석을 기록하다. 출석한 것을 기록하다. 누가? 그들이 출석한 것을 기록하다. 이게 대어는 뭡니까? 대어는 SS. 다 나오죠. SS고, 대어는 SS고, 주어 시그널이고, 주어 시그널. 요 attendance는 이제 목적어 시그널이 되는 거죠. record는 기록했다니까. 그들이 출석한 것을 기록하다. 그들이 출석한 것을 기록하다.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우리말로 옮길 때는 좀 어색하죠. 하지만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옮길 때는 뭐 출석 기록이 좋으면 좋다면 출석 기록이 좋다면, 뭐, 이렇게 옮기긴 하겠죠. 이렇게 옮기긴 하는데, 의미는 어떻다? 그들이 출석한 것을 기록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출석한 것을 기록하다.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It's good enough. 출석 기록이 좋다면 자전거를 탈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요. The government has imposed a wage freeze. wage도 명사, freeze도 명사. 명사, freeze도 명사. 명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둘이 나왔는데, wage는 이제 임금이잖아요, 임금. freeze는 동결. 동결하다. 동사에서 파생된 거, 파생은 아니지만 동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동결하다. 무엇을? 지금 목적어 시그널만 하고 있으니까 임금을. 그러니까 정부는 임금을 동결했다. 끝. 정부는 임금을 동결했다. 끝. 그러니까 has imposed는 번역하지 않는다. has imposed는 번역할 필요가 없죠? 왜냐?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freeze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동사는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임금을 동결했다. 끝. She says she shot him in self-defense.
여기서 in self-defense는 in은 when절이라고 했죠, when절. 뭐뭐 할 때, 하는 와중에라고 했어요. self-defense를 한번 봅시다. self, 자신. defense, 방어.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를 동사로 바꿀 때, 바꿀 때 방어하다잖아요. 방어하다. 무엇을 방어한다? 자신을. self, 자신을 방어한다. 자신을 방어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신을 방어할 때. self-defense는, in self-defense는 자신을 방어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그를 쐈다.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그를 쐈다.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녀에 따르면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그를 쐈다고 한다. 예.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그를 쐈다고 한다. Lawmakers passed legislation to lift the trade ban. 여기서 trade ban이 trade도 명사. ban도 명사. trade는 이제 무역, 교역이죠. ban은 금지. 금지니까 뭐다 금지하다로 바꿨어요. 그러면 무엇을 금지한다? 교역, 무역을 금지한다. 무역을 금지한다. 무역을 금지하는 것을 리프트는 해제하다. 그러니까 무역을 금지하는 것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제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Lawmakers는 이제 의원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요. 미국으로 치면 의회 의원이라고 합니다. 의회라고 합니다. 거기는 국회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in the present economic climate, 경제 환경에서 코스트 세이빙 한번 볼게요. 코스트 세이빙. 코스트는 비용, 세이빙, 절감. 절감을 절감하다. 그럼 무엇을? 명사, 코스트. 명사가 목적어 신호가 될수 있어요. 명사가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코스트 세이빙. 세이빙은 절감하다. 무엇을? 비용을 이겠죠.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다. 현 경제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수익성에 대단히 중요하다.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익을 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는 이해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이해는 다 되시죠? 여러분, 이해는 다 되시죠?